인천 아시안게임이 지난 4일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스스로 대회를 성공리에 치렀다고 평가했는데요. 뉴스타파가 이번 대회 손익을 따져보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받은 정보에 따르면 인천시는 경기장 부지를 수용하는 데만 6,235억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새 경기장을 짓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원금만 무려 1조 480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16일간 이어진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른 시민들도 있습니다. 돈도 이렇게 많이 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시민의 혈세인데 아무래도 엄청난 또 복구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문학경기장은 제가 좀 적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다 운영할 거예요. 잔치는 끝났지만 돌아올 계산서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번 아시안게임은 성공리에 끝난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그 손익을 계산해봤습니다. 지난달 30일 육상 경기가 열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포환 던지기와 장대 높이뛰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기가 펼쳐졌고 우리 선수들도 출전했지만 관중석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표는 매진됐다는데 관중석이 썰렁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지난 2일 남녀 다이빙 경기가 열린 수영장. 다 매진된 거예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에 천석 정도 비어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번 아시안게임을 후원한 대기업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어치씩 입장권을 일괄 구매했습니다. 표가 팔리지 않을 걸 우려한 조직위의 요청에 해당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했지만 후원업체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또 뭐 고객들이나 이렇게 행사 관련돼가지고 좀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공짜표를 받은 직원이나 고객들은 경기장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아,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갔는지 안 갔는지. 간지 안 간지 뭐 너 갔냐 체크하고 그럴 기억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후원 기업들이 표를 일괄 구매해준 덕에 조직위는 목표액을 거의 맞출 수 있었지만 경기를 보러 온 시민들은 자리가 없어 매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표 두 장 없어요? 없어요. 다 매진해. 가자, 집에 가자. 여전히 기업을 동원한 관치 행정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입장권이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단체 등에 공짜로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개막식 전날 70만 원짜리 프리미엄 티켓을 공짜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 초청을 하고 싶다라고 한 이달 시 관계자 쪽에서 연락이 왔고 프리미엄석이라고 한 고가의 티켓이었더라고요. 뭐 한 장도 뭐 70만 원 정도 이상, 70만 원 되는 티켓이었는데 이게 뭐 한두 단체뿐만 아니라 뭐 국회 쪽으로도 많이 좀 간 것 같기도 하고. 국회에서도 이런 일은 공공연히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실 말고도 다른 의원실 한 곳 정도도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직위는 팔려고 했다가 남은 표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팔았는데 못 팔았죠. VIP는 아니고 이제 시민 서포터들, 청년 서포터들, 그다음에 뭐 이쪽 체육계 관계자 이런 분들을 초청했죠. 이렇게 공짜표를 남발할 정도로 이번 대회의 수익성이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들어간 비용을 추산해 보니 인천시는 주경기장을 비롯한 26개 경기장을 신개축하는 데만 1조 5,553억 원을 썼습니다. 4,672억 원이 들어간 주경기장은 기존에 있던 인천문학경기장을 수리보수에 활용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인천시가 새로 지은 것입니다.
주경기장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새로 들어선 땅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됐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대거 수용됐습니다. 인천시가 국민 세금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2006년 이후 토지 수용 대상지에 땅을 산 사람들은 69명. 아시안게임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팔리지 않을 그린벨트 땅을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건 누가 사요? 너. 그린벨트로. 이제 임대료 나시겠지. 땅,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인데. 뉴스타파는 인천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 토지 수용 내역 및 매입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새 경기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수용하는 데만 국민 세금으로 6,235억이 지출됐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경기장 건설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인천시가 발행한 지방채원금은 1조 480억 원이나 됩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매년 수백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경기장들이 앞으로 잘 활용될지도 걱정입니다. 16개 신축 경기장을 포함한 26개 경기장의 사후관리비가 매년 400억 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경기장 활용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제야 신설 경기장 활용을 위해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금 아직 계획을 잡고 있어요. 활용 TF는 지금 구성은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10월에 하시는 거고. 한바탕 잔치가 끝났지만 시민들은 허탈해합니다. 신건 밀어낸 과연 얼마나 멀리 갔을지 기록을 기다리고 돌아오는 거 없고 세금 많이 내가지고 버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겪는 것만 있는 거지. 아시안게임이 남긴 거대한 빚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익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적자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적자가 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누가 갚아주나요? 그럼 책임은 배정이란... 누가 주나요? 시민들이 책임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시가, 예. 그죠? 시민이 있으면 없어 시가 있는 거겠지, 그죠? 시민이 시의 주인 아니겠어요, 그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의 주인이듯이, 그죠? 예. 우리나라는 내년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